선동열 아저씨가 야구에 입문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하던데요. 형을 따라서 시작했다고. 형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고 부모님은 야구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벌써 야구가 그의 모든 것이었지. 아이고 가슴 아프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146승 40패 132세이브 평균 자책점 1.20 최고의 선수였어. 1996년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 주니치 드래곤즈에서 뛰었는데 처음에는 성적이 별로였어. 유니폼에 새겨진 태극기 때문에 한국 대표라는 부담감을 느껴서 그랬대. 이군 추락 수모도 당했다고 해. 동료들도 외면하고. 정말 힘들었겠다. 호신호 감독님이 유니폼에서 태극기를 떼라고 충고하셨대. 선동열 개인으로 공을 던지라고. 그래서 재계하고 나고야의 태양이 됐어. 4년간 일본 프로야구에서 통산 10승 4패 98세이브. 주니치 드래곤즈에서 현역 은퇴하고 2005년 삼성 감독으로 돌아와 삼성을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지. 화력 군단에서 철병 마운드로 체질을 바꾼 결과라는.